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입니다. 인천 풍경이 있는 곳 밀제 해계소가 되겠습니다. 함평군 해보면 밀제 해계소가 있는 곳입니다. 여기가 밀제 해계소에 위치한 곳이고 인천 풍경이 여기에 인천 풍경을 담아낼 수 있는 곳입니다. 설악산에 한번 올라가겠습니다. 설악산에 한번 올라가보겠습니다. 설악산에서 바라보는 밀제 해계소입니다. 사진가님들의 1차 포인트가 되겠습니다. 본격적인 추수 시즌이 아니기 때문에 가을 냄새는 좀 덜나지만 가을 냄새가 보이시죠? 드러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. 밀제 해계소 사진 촬영 시즌 전국에 계신 사진가님들 이쪽에 촬영 오시는데 도움 되시라고 헛걸음 하시지 마시라고 답사해 드린 겁니다. 저 뒤에 보이시는 게 밀제 해계소 인천 풍경입니다. 제가 이어가고 있는 현재의 상태입니다. 이 포인트로 가겠습니다. 밀제 해계소 사진 2포인트 지점 추석 전후로 해서 전후로 결정이 되겠습니다. 밀제 사진 포인트 2포인트가 되겠습니다. 제가 입고가는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. 지금은 차박에 내려가서 오후 시간대 아름다운 가을형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사진가님들 제가 익어가는 시즌에 맞춰서 촬영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저는 오늘 여기에서 차박을 할 겁니다. 차박 여행을 갑니다. 세 번째 사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. 저 사진가님들이 많이 다녀가셨고요. 아침에 안개 끼어있는 햇살에 멋있는 촬영이 나오는 곳입니다. 촬영을 많이 합니다. 일출 촬영이 끝나고 저는 일출 촬영을 더 높은 곳에서 할 때 한 헬기장이 있고 헬기 중계선은 거의 오프로드 수준으로 올라가야 되는 곳이고요. 여기는 일반인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을 안내해 드려봅니다. 전국의 사진가님들 현재 가셔가지고 마음 가는 대로 촬영 오시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차박 후 아침 다음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. 아침입니다. 사진가님들이 벌써 이렇게 많이 찾았네요.
여기는 밀제 사진 1포인트인데요. 일반인들도 얼마나 이거 얼마든지 일반인들도 얼마든지 여기는 왔죠. 이렇게 출소를 했습니다. 지금 해가 중천에 떴기 때문에 작가님을 싹 어디로 빗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.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. 지금은 사진가님들이 썰물